저는 키가 180좀 안됩니다. 좀 많이 안될 수도 있어요. 키가 좀 큰 편은 아니지만 일본에 여행 갈 때마다 일본인이 한국인보다 키가 작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물론 도쿄 신주쿠라던가 일본의 시부야 같이 일본의 인싸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말이 다르지만 대체로 일본인들이 한국인보다 키가 큰 편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흥미롭고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찾았어요. 참고로 저는 키에 대한 이런 연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차피 성장이 다 끝난 제가 키 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 유튜브의 첫 영상도 키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가장 생활에 밀접한 것은 우주에 대한 것도 양자역학에 대한 것도 아니라 이런 종류의 과학이니까요. 가장 와닿잖아요.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키가 큰 편이라고 느끼시나요? 저는 상당히 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6년 유로사이언스 오픈 포럼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평균 키는 2014년이 162.3cm, 한국 남성은 174.9cm입니다. 그런데 옆나라 일본의 경우 여성 평균 키 158.3cm, 남성의 평균 키는 170.8cm로 한국보다 약 4cm 이상 작은 키를 가집니다. 사실 한국은 아시아에서 키가 가장 커요. 브라질이라던가 루마니아보다도 평균 키가 크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작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거냐고 말할 수 있는데 세계 최고의 저널 네이처의 2020년 3월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이 발표한 결과에서 바닷가에 사는 것이 키를 작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라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참고로 2019년 대한민국은 단 38편의 논문만을 네이처에 발표할 정도로 네이처의 논문을 싣는 것은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한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 세계 최고의 저널에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에서 낸 연구 결과니까 들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연구진은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은 민족 중 하나인 페루인 3,134명의 유전 정보와 키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세포의 성장을 돕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긴 것을 확인했고 그 환자들은 평균 키가 무려 2.2cm, 많게는 4.4cm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게 바닷가 근처에 사는 거랑 뭔 상관인가? 연구진은 페루 내에서도 사는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했는데 바닷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변이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본은 바닷가로 둘러싸여져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론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페루인의 유전적 특징이고 일본인을 접목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요. 그럼 더 들어가 볼까요? 2019년 아카야마 연구원을 비롯한 일본 연구진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무려 19만 1,787명에 달하는 일본인 유전자를 분석하여 키에 관련된 유전자를 573개 발견합니다. 그 중에서도 SLC27A3과 CYP26B1이라는 이름의 유전자가 변이를 일으킬 때 키가 커진 것을 확인했는데요. 흥미롭게도 일본인들은 이 두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었어요. 연구진은 일본에서는 큰 키를 가진 사람은 살아가는데 뭔가 불리한 영향을 미침으로 자연 선택에 의해 키가 커지는 유전 변이를 가진 사람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에서는 큰 키가 불리했다는 거죠. 대체 어떤 점이 불리했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하지만 유전자는 일반적으로 단시간에 바뀌지 않아요. 오랜 세월에 걸친 결과일 거예요. 바다로 둘러싸인 곳에 살아가며 키를 크게 하는 유전자가 자연선택에 의해 사라진 일본. 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다와 밀접하게 살아온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왜 과거의 일본은 키가 작은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물론 모두 추측일 뿐입니다. 이런 종류의 연구는 확답이 아닙니다. 모두 추측이죠. 무엇보다 현대사회에서는 키가 크고 작은 것이 생존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키가 180보다 조금 안되지만 살아가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바지 살 때 기장을 수선하는 것이 귀찮을 뿐이죠. 키가 작으면 좀 어떻습니까? 나폴레옹은 말했습니다. 위대함은 발에서 머리까지의 키로 재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하늘까지의 길이로 재는 것이다.